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미식가 박원장들의 명품 한 끼입니다. 국내에서 크리스탈 제이드 그리고 딤딤섬과 함께 3대 딤섬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딤타오에 다녀왔습니다. 딤타오는 부산에서는 서면점과 해운대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은 서면점 딤타오에 다녀왔습니다. 딤타오는 미슐랭 가이드 1스타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 2스타 두 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경력 23년의 셰프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현지의 딤섬 맛을 그대로 살린 딤섬 맛집으로 딤타오가 아주 유명하죠. 딤타오의 딤섬은 어떤 팔찌에 잘 맞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해로울지 그리고 딤섬에 숨겨진 재밌는 음식 이야기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면에 네. 우리 삼정타워인데 네. 삼정타워 안에 딤타오라는 그쵸, 이제 그 호룡포 집이 딤섬집 딤섬 네. 딤섬이네. 딤섬. 저희가 지난번에 호텔을 두 군데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갔던 게 그랜드 조선 아리아 뷔페. 그리고 두 번째가 롯데 호텔의 라센을 갔다 왔는데 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룡포를 먹었는데 하,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아무래도 전문점보다는 네.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 오늘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딤섬을 먹어보자. 그때 딤섬이 많이 먹고 네. 싶더라고요. 근데 딤타오가 사실은 2대 딤섬집으로 유명하긴 하죠. 아 그래요? 홍콩에서 그대로 들어온 딤타오. 나머지 하나가 크리스탈 제이드도 괜찮은데 저는 맛있어요. 네. 근데 딤타오가 엄청 셰프가 유명하지 않나요 여기? 그 미슐랭 있잖아요.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받았대. 두 번이나. 일단 제일 첫 번째를 가지 튀김을 해보고 싶어요. 가지 튀김 좋죠. 네. 가지가 원래 참 먹기가 맛이 없고 힘든 건데 아 그래요? 난 좋아하는데 네. 그냥 가지 나물 이런 사람들이 참 먹기 힘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이 이게 피클인가요 이게? 오이? 그냥 이 오이 간장 오이 간장 어. 네. 딤타오에서 오이가 굉장히 맛있다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상큼하고 네. 이게 이제 근데 추가적으로 시키려고 하면 또 돈이 또 이렇게 부가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2,500원 추가 메뉴에 있어요. 네. 이게 딤타오에서는 서비스는 아니다. 처음에는 서비스 처음에는 나오는데 한 접시 더 먹고 싶으면 리필 요청 하면 안 된다. 예, 돈을 내고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먹어봅시다. 원래 오이 좋아합니까? 어 저는 오이는 잘 먹습니다. 아 저도 오이를 엄청 좋아해요. 맛있네. 이거 자꾸 손이 간대 이거? 약간 짭짤하면서도 네. 아주 약간 새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오이가 이게 수분이 95%예요. 이거 오이 먹으면 되게 다이어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살을 빼야 돼. 네, 살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등산할 때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아, 다이어트 그래서 오이. 네. 그리고 그냥 칼륨이 되게 풍부해서 오이를 먹으면 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뇨 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부종에도 효과가 좋고. 오이가 또 항암 효과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성분 때문에? 오이 꼭지 쪽에 쿠쿠르비타신 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참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참외? 오이는, 네 참외에 같이 있는 건데 이게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균 작용도 밝혀져 있어요. 항균 작용. 네 항균 작용 항암. 그래서 이제 오이가 슈퍼푸드 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양 체질, 모금 체질들한테는 네. 이 오이가 잘 안 맞고 수음 체질은 또 안 맞고 수음 체질도 안 맞고 네. 수양 체질은 그냥 세모 네 맞아요. 그다음에 토 체질, 금 네. 체질들은 다 잘 맞다. 맞아요. 원장님은 금음 체질, 저는 토음 체질인데 저희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금양 체질, 금음 체질한테는 오이 잘 맞다. 잘 맞다. 그래서 네, 김타 오시면 많이 드시면 됩니다. 네. 우와 드디어 가지 튀김이 나왔습니다. 가지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가지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지 나물도 좋아하고 네. 뭐 튀김도 이영복 셰프 말로는 원래 튀김을 하면 식감이 진짜 자자고 맛있는 요리인데 한국인들이 가지에는 트라우마가 있다. 아 왜냐면, 나물 예, 한국인은 보통 예, 데치거나 생으로 먹거나 나물로 먹으니까 그 가지의 어떤 식감을 살린 요리가 발달하지 않았대. 그죠. 근데 가지 튀김은 굉장히 맛있다 라는 거를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가지 와 한번 제 카메라 확 잡고 와 엄청나죠. 이게 칩이 막 지금 부드러워집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이 어떠세요? 표현할 수 없어요. 어, 이거 엄청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소스도 아주 네. 오묘하게 이게 잘 됐어. 뭔가 짭조름한 것 같으면서도 네. 약간 달고 약간 달면서 와 이게 엄청난 맛이네. 아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게 가지 튀김이 시그니처인 이유가 좀 있긴 하네요. 딤타오 가지 튀김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딤타오 간다 그러니까 가지 튀김 포장해 오라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어 진짜로. 그래서 이따 포장을 해놔야 됩니다. 가지의 체질 적합성.
가지의 체질 적합성. 네,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가지는 네.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질에 해로운 사람이 없다. 없다. 이게 엄청난 장점인 식재료이고요. 이제 가지가 그래서 조금 한 세모 정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저에 해당하는 통 체질. 토양 체질, 금양 체질. 이 세 체질은 가지가 한 보통 정도. 세모니까 한 주 2회 이하로 섭취를 해야 된다 이건데, 나머지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 그리고 목양 모금 정반대에 해당하는 금양 체질, 금음 체질, 수양 체질, 수음 체질까지 다 가지 동그라미. 그러니까 엄청 잘 맞는 식재료. 진짜 이거는 누구나 다 맞아요. 즐길 수 있다. 네. 근데 체질도? 이게 이제 사실 또 가지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채소예요. 네. 항암작용, 항염작용, 뭐 피부 노화방지 이거를 다 가능하게 하는 색소가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네, 안토시아닌이 또 블루베리에도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니면 자색의 색깔을 내고 있는 포도의 껍질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가지에도 엄청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게 심혈관계도 되게 좋은 채소고, 그러니까 뇌혈관계에도 되게 좋고 막 그렇습니다. 논문인 거 봐보면 가지를 섭취했을 때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춰진다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고 모든 채소들이 먹을 수가 있다. 김타오에 오셔가지고 가지 튀김 꼭 한번 먹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원장님하고 예전에 저하고 중국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본과 4학년 때인데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칭따오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딤섬도 많이 먹고 저희가 중국 음식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때 근데 저희가 진짜 여름에 한여름에 갔잖아요. 중국 온도 40도 초로 갔대. 근데 막 더워 죽겠는데 네. 들어가면 항상 중국은 이렇게 뜨거운 차를 이렇게 해주고. 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중국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습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이 자주 변질되니까 이 배탈이 잘 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차를 이렇게 먹는 음료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끓여서 먹는 김에 이제 차. 맞아요. 그 물이 어떤 뭐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많이 담고 있어서 네. 차에 그걸 한번 끓여서 네. 하는 김에 이제 차로 이렇게 해변의 그 진사탄. 아 해변 진짜 해변 좋았고. 해변 추억이 있어요? 없어. 그냥 사람이 없어. 그때는 저희가 근데 중국이 좀 약간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겁이 너무 없을 때니까 막 그냥 택시 그냥 아무거나 타고 막 저까지 가자 하고. 그때 뭐 빵차로 해가지고 봉고차 이렇게 돌린 게 있어요. 봉고차. 그건 진짜 현지인들만 타는 건데 여기 그때 아무 겁도 없이 그냥 뭐 그거 타고 막 이동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기억이 나는데 그게 태산에서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공자 뭐 취풍과 네. 거기가 네. 태산 취풍 하나 차로 한 시간 거리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버스를 타고 가려다가 네. 뭐 알아보니까 뭐 택시비도 엄청 깎았어. 그게 네. 뭐 빵차인가 그거를 막 네. 우리가 이제 네. 협상을 해서 엄청 깎으니까 야, 차라리 그냥 그래서 한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뭐 납치라든지 막 인신매매 인신매매 막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또 중간에 서갖고 누구를 또 태웠어. 이게 진짜 무서웠던 게 바다가 고속도로 한 중간에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시골길 그냥 똑같았어.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갑자기 사람 한 명 태우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공포심이 엄청 생겼죠. 무서웠지. 이게 뭐지? 우리 납치당한 거 아이가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면서 그때 내 문제는 네. 또 그렇게 무서운데도 피곤하니까 또 조는 거야. 아니 조는 거야 계속 옆에서 나도 졸리고 그러니까 졸 때마다 우리가 따기를 뺨을 진짜로 서로 뺨을 내치고 내가 졸면 인심을 빠지고 그래갖고 이제 공자비에 도착하지. 그걸 안 잊을 수가 없어. 그 에피소드는 근데 다행히 근데 그 중간에 탔던 분이 말 그대로 그냥 그분도 그냥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있더라고. 네. 근데 저희 너무 무서웠죠. 무서웠어. 갑자기 있잖아요. 고속도로 하나만 피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날 수 있겠다. 근데 고속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또 그때 이상한 시골길 빠졌어요. 기억나. 그 시골길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주유소 빌렸다가 맞아요. 뭐 그랬어. 아 그때 막 이상한 시골길로 막 들어가면 오 여기 막 애들 진짜 거기 막 엄청 어떻게 보면 못 사는 동네들이 막 있었는데 우리 저기 이제 들어가면 우리 이제 도축당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많이 했지. 장기 이렇게 털린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장기 예 아무 문제 없이 저희는 그때 저희가 전설이 될 거다 이런 그 절체절명 순간에서도 저희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신매매 당한 큰이야 예 동이한이대의 전설로 전설로 별이 돼요. 원장님 자스민 차랑 고량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 대학교 때 네. 우리 김훈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 교수님께서 고량주를 먹는 법을 자, 뭐 보통은 이제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안주를 먹든 네. 안주를 먹고 이렇게 술을 먹는데 네. 이 고량주는 고량주를 마시고 고량주 마시고 차를 조금 마시고 그다음에 안주를 먹어라. 그러면 다음 날 아주 깔끔하다. 와 진짜. 라는 그 아주 보석 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지식 그런 네. 한약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유용한 팁을 주셨죠. 진정한 스승님이. 진정한 스승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차를 항상 네. 항상 같이 시킵니다. 고량주를 먹을 때.
만약에 차가 없는 집이면은 그냥 물을 중간에 좀. 아, 물을 좀. 김웅 교수님. 자심차 굉장히 맛있네. 김웅 교수님 또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이셨잖아요. 맞습니다. 가보고 교수하라 하셨는데. 어, 진짜. 밀어주신다고. 와, 언제는 교수했으면 진짜 잘 어울리시네. 왜냐면은 네. 우리가 한번 그 김웅 교수님의 학생들이 이렇게 회식을 했어. 네. 재밌게. 네. 근데 교수님이 한탄을 하는 거야, 갑자기. 어. 아, 그럼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네. 그랬더니, 하, 이런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노는 걸 보니까 네. 내가 많이 늙었다는 게 느껴진다. 아, 그렇게 네, 약간 네. 회한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네. 교수님, 네. 교수님은 아직 젊으신 거고 네. 저희는 아직 어린 겁니다. 아, 이랬더니 야. 갑자기 표정이 변고. 그래서 교수님, 너 교수할 생각 있어야 내가 밀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소룡포 먹어봅시다. 소룡포를 네. 보통은 이렇게 네. 숟가락에 올려서 네. 이걸 살짝 찢으라 그러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육즙을 이제 빼서 네. 육즙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간장에 찍어서 소룡포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바로 와 아, 잠깐만. 너무 찐, 너무 찐반응이 나와버린다. 찐이다, 정말. 야, 이거 진짜 찐반응 나와요. 아, 맛있다. 김파오의 소룡포 과연 어떤 맛일지. 와,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야. 엄청나죠? 와,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라세네 뷔페라든지 아리아 뷔페에서의 소룡포는 이게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육수가 없었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맛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와. 한번 맛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와. 원장님 표정이 우전이 같아.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 보이시죠? 이 돼지고기가 토양통 체질이 진짜 잘 맞잖아요. 네. 저는 돼지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네. 돼지고기의 체질적 합성 한번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토양 체질, 통 체질 잘 맞고 잘 맞고 모금 체질이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목양 체질에는 한 세모 세모 정도 네. 원장님 체질인 금양 금음 체질은 어떻죠? 금 체질은 사실 안 맞죠? 맞잖아요. X죠 X. 네. 요즘 그 돼지고기 드셔도 괜찮아요? 속은? 저는 뭐 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섭취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속이 더부룩해요. 맞죠, 더부룩한 거죠. 그러니까 거 있죠. 고기. 고기류를 이제 육고기류를 먹으면 속이 계속 더부룩해요. 소고기든 돼지고기. 진짜로 그래요. 근데 수양, 그게 수양체질 수음 체질도 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양수음도 돼지고기랑 돼지고기는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이 고기가 네. 잘 그렇게 별로 좋아한다. 막 엄청 막 고기 고기 뭐 이렇게 찾지는 않는다. 아, 학생 때도 그러셨어요? 어, 학생 때도 우리는 막 치킨집 싫어했잖아. 네. 네. 싫다고. 무조건 막 횟집 가자. 어, 횟집 가자 그래서 나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체질을 공부하기 완전 전이야. 어, 맞아, 맞죠. 맞아, 맞아. 체질 공부하기 전이라고. 맞아.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모르는데 네. 그만큼 나는 그 생선 해산물 쪽을 선호를 맞아. 했다. 근데 이게 원장님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즙이 지금 엄청 풍부한데 어떻게 만두에 이렇게 액상을 넣을까? 이 뜨거운 육즙을 넣을까? 액상을 넣었을까? 어, 이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수님이 혹시 안 궁금해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됐길래 이게 알아요? 이걸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상탕이라고 해요. 상탕. 상탕. 상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돼지고기 뒷다리. 뒷다리와 이제 그치? 노개라고 하죠. 노개. 그러니까 노개. 그러니까 아주 늙은 닭. 이런 것들을 막 숙성을 해가지고 만든 육즙인데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여기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젤라틴으로 만든대. 젤라틴. 아. 네, 젤라틴으로 만들어서 만두 속으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찌게 돼버리면 이렇게 네, 육즙이 나온대요. 요... 엄청난 이제 지혜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한번 먹어봅시다. 딤타오의 네. 창펀. 네, 딤타오의 창펀. 네. 이 좀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죠? 간장에 적셔가지고. 한번 적셔야 돼. 저는 술을 좀 적시고. 아. 아예 간장 뚝뚝 떨어지네요. 그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먹어야 되나요? 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새우의 맛이 진짜 잘 느껴지네요. 네. 새우의 풍미가 진짜 잘 느껴져요. 이 새우가 입안을 그냥 채우는 느낌? 그리고 이 피가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 얇아가지고 약간 혀에 닿자마자 녹아버린 느낌도 있네요. 그죠? 오,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안에 새우는 네. 튼실하니까. 어, 맞아요. 새우만 남고. 네. 이 피랑 중간에 있는 계란들은 그걸 보조를 딱 해주는 맞아요. 감싸주는 느낌? 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소스도 아주 맛있네요. 소스가 이게 진짜 이런 분이 단짠인가? 네, 단짠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흥건하게 이렇게 소스를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창포는. 저는 창포는 진짜 맛있어요. 소룡포보다 창포 좀 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와, 이 나랑드 사이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이거 영 나랑드 사이다를 저희가 딤타워에서 지금 처음 먹어봤는데 어 진짜 맛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달라요? 나는 탄산수를 잘 안 먹으니까 뭔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저 이게 그 콜라 이게 제로 콜라는 좀 진짜 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너무 없어 좀 맛이 없는 콜라 느낌인데 나름대로 사이다는 이게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있어요. 근데요, 되게 특이하다. 체질이 안 맞는데요. 체질 안 맞아요? 다 레몬 들어가지. 한 사람이 이거를 시켜 먹더라고.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이다 콜라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제일 적합성으로. 아 그래요? 네. 사실. 콜라가 원료가 육개입니까? 육개. 그렇죠. 계피. 네, 계피 육개 뭐 이런 종류의 원래 그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 같은 경우는 호치질을 다는데 안 좋죠. 완전 안 맞죠. 제일 안 좋죠. 진짜 맞죠. 약재로도 거의 이제 많이 쓰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맞아요. 토양, 토음, 금양, 금음 이쪽 다 사실 육개나 계피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다를 먹을 거냐 콜라를 먹을 거냐 할 때도 좀 생각해서 보면 낫죠. 하는데 육개 계피가 원료가 되는 콜라는 토양, 토음, 금양, 금음 체질에게는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 채널에 그 계피에 대한 영상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여기 위에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계피의 체질 적합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 하가우 아까 나왔네요. 하가우. 와 하가우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창판 새우 창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맛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새우 창판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하가우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먹읍시다. 네. 하가우 할 때 하자가 뭐냐면 우리 새우 대하 하잖아요. 대하. 그때 하자 교예요. 그래서 합치면 하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우 만드는 뜻이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탄생된 비하를 봐보면 이게 원래 그렇대요. 이게 원래 이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홍콩에서 처음에 만들 때 소룡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가 없었던 거예요. 만두 피가 없어놓으니까 감자 전분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아 이건 또 밀가루가 아니라 감자 전분이구나. 그렇죠. 감자 전분을 대체를 하고 안에도 우리가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돼지고기가 없으니까 홍콩에는 바닷가니까 이게 많이 잡히잖아요 해산물이. 그래서 그냥 많이 잡히는 새우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하가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딤섬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 얼마만큼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간장을 살짝 찍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찍어서? 많이 뜨겁나 지호 본장님 얼굴이 무슨 빨개지고 그랬어. 어우 맛있네요. 멋있게 안에 속이 막 꽉 차있습니다. 새우가 막 새우 베이스 창콘과 저는 창콘이 더 맛있습니다. 맛있긴 한데 오히려 창콘의 어떤 피가 조금 더 얇은 느낌 더 부드럽기 때문에 더 부드럽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우리가 오면은 하가우로 먼저 먹고 만약 둘 다 먹을 거면 하가우로 먹고 창콘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쫄깃하고 이건 좀 더 부드럽고 이게 피가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 하가우 딤타오에 있는 하가우의 피는 좀 탱글탱글 딤타오에 있는 새우 창콘의 피는 좀 스르륵 녹는 느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딤섬 뜻이 점심이죠. 점심 가슴에 점을 짚는다.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약간 이게 어떤 홍콩식 브런치잖아요. 딱 저만 하나 찍게. 저만 하나 찍게 그냥 가볍게 먹어라. 이런 의미인데. 그게 혹시 그 기억나시면 요리왕 비룡이라는 만화책? 기억해요. 요리왕 비룡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TV에서 나올 때 요리왕 비룡이고 원래 만화책판은 중화일미야. 아 중화일미.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딤섬편이 있는데 그 점심에 대한 막 그거를 막 써놨어 막.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아 근데 볼 때는 막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그걸 이제 어릴 때 봤으니까 아 딤섬 언제 먹지 하는데 근데 그 중화일미 그 다음 요리왕 비룡 아 아주 그 암흑의 요리사들 막 생각나면서 원장님은 되게 어릴 때 얘기할 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SF 보드들 소시지 보드 소시지 보드들 그거 이어서 이번에는 소드가 어릴 때 보시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요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식에는 미스터 초밥왕이 있다. 아, 그렇죠. 중식은 무조건 요 중화일미 요리왕 비룡. 아 그렇군요. 미스터 초밥왕은 저도 다 봤는데 아 그건 못 봤네요. 봐야겠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 중식 일식은 끝난다. 기본적인 우리가 한식은 뭘 봐야 될까? 한식은 식객이지 않습니까? 식객 허영만 하면 허영만 하면 식객이 그 식객도 아주 참고자로 그러니까 진짜 요리왕 비룡 몇 살 때 봤던 만화책 자체는 내가 중학교 때 본 거야. 오히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때 살짝 중화일미네?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때는 이제 잘 안 보잖아. TV에 있는 만화를 봐야 되나? 이렇게 좀 봤는데 공부하러 갔지. 어쨌든 중화일미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그 딤섬편에 나왔던 요리사가 강철봉을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막 이 반죽도 아
그 요리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 주인공이 마오인가? 그런데 깨야 되거든. 네. 요리사들을 한 명씩 깨야 돼. 근데 막 강철봉 딱 할 때마다 네. 그 사람도 다른 요리사를 꺾는 사람이야. 이 딤섬의 대가가 네. 하나씩 깰 때마다 이 봉에 별이 새겨져. 네. 근데 마오가 그걸 딱 깼지. 와. 그래서 좋은 동료가 된다는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혹시 여기 딤차오에 있는 셰프도 그렇게 굉장히 요리 그런 만화책을 좋아했던 것 같아. 어릴 때도 그렇고. 아 원장님이 확실히 이 미식가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네. 어릴 때. 어릴 때. 아마 만약에 한의대를 안 갔으면 요리사를 아니고 했을 수 있. 했을 수 있어요. 했을 수 요리사까지. 어딘가 주방에 딱 들어가. 설거지 좀. 주방에서 소시지 조금. 보조하고. 설거지 하고. 또 총괄 셰프님 또. 눈에 딱 들어가고 닌 그러니까. 내가 밀어줄게 아, 네. 나는 숙취가 잘 없어요 진짜. 이게 근데 금음체질 원래 간이 취약해가지고 숙취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은 안 그렇네요 그죠? 저는 숙취가 요거는 또 다른 체질을 그렇죠. 떠나서 이제 유전적인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술 잘 안 드시는데 어머님은? 숙취 없으세요? 잘 안 드시는 원장님은? 나는 잘 먹고 아니 근데 이게 금음체질 분들 중에서 이게 원래 금음체질 간이 약하니까 술이 취약하더라는데 약간 그 강력한 기세들이 있거든요. 금음체질 분들은 이렇게 약간 앞세운다고 마중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 아니면 강력한 뭐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업가 이런 분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술을 또 잘 드세요. 그래서 약간 금음체질 술을 잘 못 먹는다가 이 맞지 않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딱 불편하는 게 술을 먹으면 기분이 다운돼. 나도 그렇지. 저도 그래요. 텐션이 내려가요. 마음 맛이. 갑자기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뭘 얹은 거야 지금 CG로 하면 나 혼자 아 이거는 이런 거는 안 돼. 이거는 간디제나가 알아서. 점심인데 심장에 저물질가 된다 우리 한테. 슈마이는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는 간장에 찍지 않고 먹는 네, 딤섬이라고 하니까 좀 특이하네요. 이게 돼지고기하고 새우가 이거는 같이 들어가 있대. 돼지고기. 속이 진짜 엄청 잘 씁니다. 이게 피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피가 아주 얇게 돼 있어가지고. 맛있어. 속이 지금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한 맛. 식감이 요즘 되게 버섯도 더 있는 건가요? 표고버섯. 표고버섯. 인것 같네요. 네. 뭐가 아주 쫄깃한 게. 네, 뭔가 아니 굉장히 좀 도가니 같은 게 있어. 네. 그게 뭘까? 그게 궁금하네 이게. 굉장히. 시우마이도 굉장히 맛있네요. 완탕면 자 오늘의 우리 서면 딤타오의 마지막 바로 완탕면입니다. 아 완탕면은 술안주에게 진짜 좋게 생겼는데 국물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면을 먼저 마셔볼까요? 면을. 아, 국물 한번 먼저 드세요. 국물이 좋네. 좋습니까? 네. 이게 겨울철이라 가지고 완탕면 먹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안 드시는데도 해장이 되는 맞아. 그런 술을 안 먹었는데 뭔가 해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살아있네. 새우를 진짜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새우가 그래도 이게 심혈관계에 되게 좋잖아요. 새우의 그 약간 붉은 색소 붉은 살 게나 새우 이런 쪽에 뭐 아니면은 킹크랩 이런 쪽에는 붉은살 색소가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거든요. 아스타잔틴. 네, 아스타잔틴. 이게 이제 눈에도 좋고 그리고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눈에 좋은 어떤 영양소 중에서. 근데 아스타잔틴도 눈에도 좋고. 루테인, 아스타잔틴. 네. 그다음에 혈행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LDL 수치 낮춰주고, 네, 중성지방 수치 낮춰주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릴 오일 들어오셨죠? 크릴 오일. 이게 바로 이제 아스타잔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요즘 나오는 건강기능 식품이니까 이렇게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될 일 없지 않겠나. 저희의 혈행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딤섬집 특집이었는데 네. 딤타오. 딤타오. 청주가 맛있나? 네. 라센느랑 아리아 갔을 때 먹었던 딤섬과의 차이가 뭔지
일단 이게 이제 결국 홍콩에서 직접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딤섬집이다 보니까 홍콩의 어떤 그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홍콩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 예, 뷔페에서 나오는 우리가 딤섬하고는 예, 확실히 좀 질적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굉장히 좀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딤섬. 아무래도 이제 뷔페는 다양한 음식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이고 이렇게 한 곳을 딱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당연히 네. 더 맛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정말 더 당연히 맛있었네요. 네. 네. 하여튼 딥타워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 아니면 서면에 계신 분들, 서울에도 딥타워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나요? 아 있을 거야 아마. 네. 딥타워는 꼭 한번 방문하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딤섬의 어떤 홍콩 딤섬의 전통의 맛을 느끼고 싶다. 딥타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